한강다리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잠수교고요. 위에는 반포대교입니다. 잠수교는 비 많이 오면 잠기죠. 잠수된다. 물에 잠긴다. 그래서 잠수교입니다. 자, 이곳에서 잠수교를 들어갈 겁니다. 가다가 앞에 경찰차가 한 대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쭉 가면서 저 앞에 경찰차 가네요. 경광등 돌리고 갑니다. 경광등 돌리면서 경찰차가 어떻게 하나요? 저기 저 회전교차로가 있는데요. 예전에 쭉 갔으니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차가 신호등이 있네요. 경찰차 가고 블박차는 멈추네요. 왜? 왜? 이 신호등. 아! 보행자 신호군요. 보행자 신호라서 멈춰야 되는군요. 네, 멈춰야 되는데 경찰차 그냥 갔어요. 네, 신호 위반해서 그냥 갔습니다.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가도 되나요? 저기, 네, 이제 가는 거죠. 맞은편에 저 보세요. 버스도 멈춰 있고 블박차도 멈추고 경찰차는 그냥 갑니다. 빨간불이죠. 쭉 여기서 빨간불이네요. 빨간불. 이 빨간불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이기 때문에 저럴 때 보행자의 방해 안 되면 그냥 가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보행자 없어요. 보행자 없으면 이때 그냥 가도 되나요? 아직 보행자 신호 많이 남았는데. 자, 경찰차 이렇게 갔어요. 이제 잠수대교를, 잠수교를 건너갈 겁니다. 나는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가 이제 바뀔 거예요. 신호가. 자, 이제 바뀌었어요. 갑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에.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고 화살표 켜지네요. 이거 보고 갑니다. 네. 경찰차 저 앞에 갔어요.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다 건너갔어요.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경찰차가 아주 급한 긴급 상황은 아닌 것 같죠? 네, 긴급 상황 같은 거 사이렌도 켰을 텐데, 그더 빨리 갔을 텐데. 쭉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게 반포대교예요.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예. 경찰차가 왼쪽으로 차로 변경할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여기에서, 실선이 두 개인데? 실선 두개 해서, 한꺼번에 대각선으로 쭈르르르 갔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예. 대각선으로 가서 실선 두 개를. 지난번에 이렇게 넘어온 건 뭐, 처벌 안 한다고 경찰과 검찰은 처벌 안 하죠. 근데 여기 실선과 점선은 처벌 안 해요. 이제 지시 위반으로 처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여기 점선이 아니라 여기는 실선 두 개짜리. 실선 두 개를 스 넘어가고, 깜빡이는 켰나요? 아, 깜빡이는 킨것 같네요. 네, 실선 두 개를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경찰차가 신호 위반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실선 두개 넘어간 건 지시 위반이죠. 지시 사고 나면 지시 위반. 그리고 진로 변경 금지. 왜 진로 변경했느냐?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그래서 사고 나면 지시 위반이고요. 사고 안 나면은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경찰차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과태료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투표해 봅니다. 투표 시작. 과태료 부과된다 68%, 안 된다 32%.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분께서 신고하셨대요.
이분은 경기도에 사시는데요. 친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데려다 주는 중이에요. 근데 야, 서울은 경찰차가 신호위반하네. 경찰차가 두 줄짜리 선까지 쑥쑥 넘어가네. 이렇게도 되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 차는 네,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과태료 7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네, 사전 통지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누굴까요? 서울시, 서울시가 될지, 서울경찰청이 될지, 경찰서가 될지, 하여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겠죠. 과태료 부과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신호위반이에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두줄 넘어간 거,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사건이요. 제보해 주신 영상 봤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안 보이네요. 번호판이 안 보여서 못해요. 이분께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니, 경찰차가 긴급 상황도 아니었고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는데 실선을 갖다 그렇게 두 개짜리 넘어가면 됩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대학생 쭉쭉쭉 넘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번호가 안 보였대요. 이분이 영상을 둘로 나눠서 신고하셨대요. 아까 신호위반한 거 하나 올리고, 그리고 두 줄짜리 넘어갈 때, 그게 이겁니다. 여기서 또 올리셨대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인대요. 안 보여서, 네. 여기서는 안 보여갖고, 여기에서 두줄 넘어가는데, 번호가 여기서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번호까지 기재를 해서 신고하셨어요. 언제일까요? 이게 1월 29일입니다. 아유, 그 앞에 잠수교 지나갈 때 중간 부분에서 번호가 잘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했으면 두 번 다 처벌받게 할수 있었었는데. 근데 이건 이미 지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과태료 부과되고요. 하나는 번호가 안 보여서 못한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걸 투표해봐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됐어요. 경찰한테 전화하니까 경찰차도 신호위반은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렇게 담당자로부터 확인했답니다.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겠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징수될까요? 과태료 부과돼서 징수될 거다. 안 내면 체납 처분될 거다. 현실적으로 안낼것 같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보험사가 양쪽 보험사가 같을 때요, 차끼리. 그때 구상금 청구 못 하거든요? 아니, 내가 나한테 어떻게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가가 국가에 대해서, 저 소유자가 국가일지 지방자치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한테, 너거 내! 그렇게 할까요? 할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징수 부과돼서 현실적으로 부과될 거다. 안 내면 체납처분 될 거다. 라는 의견이 34%. 현실적으로는 안낼것 같다가 66%.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긴급 상황이었으면 사이렌 울리면서 또 빨리 가야 되잖아요. 범인 잡으러 가면 쏜살같이 다녀야 되는데 신호위반했는데 결국 나랑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긴급 상황은 아니죠. 순찰 돌때 또는 훈련할 때 그럴 때는 이거 뺑뺑 돌릴 수 있어요. 네. 본래 이미 긴급 상황은 아닌 거죠. 과연 경찰차가 신호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확인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께도 진짜 이거는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징수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흥미로운 투표를 해볼 수 있게 해주신 이분께 메탈 쉐이크 텀블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